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일드입니다. 너무나 또 익숙한 배경이죠? 저 인천공항에 나와있고요. 뉴욕 출장 마치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환승하러 한국에 들렸어요. 어제 미국에서 도착해서 진짜 하루 딱 있다가 다시 출국을 합니다.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약간 진짜 과로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저는 체크인해서 짐을 다 붙였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밀란에 가는 게 슈즈 박람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밀라노 패션위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짐이 많은데 57kg가 나왔는데 40kg까지가 제가 타는 클래스에서 무료예요. 그래서 나머지 17kg를 현장에서 교체했더니 편도 67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 추가 비용이 너무 비싸죠. 와, 그럼 왕복 130만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추가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미리 살걸. 아, 미리 샀으면 반값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짜증나요, 이런 제가. 아, 100만원이나 엄청 비용으로 날려버리네요. 와, 아랍에미레이트 비즈니스 좋다. 이전에 에어프랑스 탔던 거랑도 다르고 대한항공에서 탔던 거랑도 다르고 좀 프라이빗하고 개인 수납도 많고 좋네요. 모엣을 주시더라고요. 모엣 마시면서 취해서 가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따로 바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작은 미니 바가 있어서 음료나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어메니티 파우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불가리를 주셨네요. 각종 뭐 배터리나 선들 여기다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알차게 들어있다. 칫솔이랑 막 테이핑도 들어있고요. 로션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네요. 근데 불가리야. 제품 엄청 회자야. 좋은데? 이제 날아갑니다. 밤비행이라서 좀 자면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확 들어갔어. 뉴욕 갈 때 탔던 거보다 조금 좋은 게 있다면, 그 바가 대한항공보다 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 종류도 많고 칵테일도 많고 술도 진짜 좋은 거 주고 과일이랑 케이크 같은 것도 많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저는 두바이에 도착해서 이제 환승해야 돼요. 4시간 정도 있다가 비행기에 탑니다. 지금은 새벽 5시.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일정 한 3일 정도를 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애타게 찾으시고 좋아하는 그 게스트가 밀란에 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어시스트로 대현이를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는 못 타가지고 제가 먼저 밀란에 도착해서 대현이를 맞이할 겁니다. 저는 대현이 오랜만에 보고, 대현이도 밀란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팀이 한번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라운지 스케일이 한 층을 다 라운지로 쓰는군요. 짱인 거 알아냈어. 한 층 자체가 그냥 디파처여서 이렇게 라운지에 있다가 그냥 바로 보딩하러 가면 돼요. 여기서 바로 비행기 타러 갈 수 있어요. 너무 편한데? 와, 커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비행기에서 아침을 먹었지만 또 시간이 남아서 먹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아이스 컵을 달라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제 두바이에서 밀란 넘어가는 비행기 2시간 있다가 탈 수 있는데, 그럼 저 차고 있는 팔찌 되게 예쁘죠? 이게 시계 모양인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약간 까르띠에 탱크 느낌이 나는 팔찌입니다. 넘버링 거고요. 제가 9월 초에 넘버링 팝업을 갔다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은 이 브라운의 골드인 거를 사고 싶었는데 선물로 실버를 주셨어요. 이 골드는 제가 하나 사야겠습니다. 6시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60시간 타고 날아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해가지고. 확실히 옆에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노트북 같은 거 넣기도 너무 좋고요. 제 가방도 여기 안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3박 4일 묵게 될 호텔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층수는 높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2층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오래되지 않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짐을 빨리 풀고 밖에 나가서 뭐 커피나 한잔 할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커피는 무슨 씻고 침대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현이가 거의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몸이 진짜 피곤하다. 시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후 죽겠다. That's always the answer. 너무 피곤해서. 진짜 피곤했구나. 저희는 저녁 먹고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대현이 방이에요. 정말 짐이 없는 대현이. 어떻게 이렇게 캐리어가 널널한지 저랑 너무 비교돼요. 미니멀 라이프. 대현이랑 토요일 밤을 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핫할지도. 생각외로 아쉽지만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래 재밌었죠?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굿모닝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을 굉장히 푹 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미캄 전시회에 가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오늘 입은 위아래 셋업은 코스 AWE 제품입니다.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는 셋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슈즈 박람회에 갈 건데 이제 슈즈 박람회에 가서는 재밌는 모습은 가서 현장에서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나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밀라노의 미캄 전시회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밀라노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캄 페어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미캄 밀라노는 제일 큰 국제 슈즈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여기에 참석해서 제품도 선보이고 뭐 디자이너도 만나고 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부스들을 좀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페어다 보니까 한국 쪽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인플루언서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퍼펙트. Next group. Thank you. 저희는 먼저 미칸 테이즈 스퀘어 한번 가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포토존으로 꾸며져서 아무래도 이게 미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길 가장 먼저 보고 싶더라고요. 아, 우와,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미캄 글래스 슬리퍼. 유리구두. 오, 부스가 되게 팬시하네. 아니, 근데 이 반판에 얼굴 되는 거잖아. 얘가 키가 너무 커. 내 머리가 여기 있는데 키가 너무 커. 이거 어떻게 이거 까치발 들어도 안 돼. 의자 하나 갖다 놔야 돼. 아, 의자 필요해. How tall? 이렇게 하면 대충 보이겠네. 아, 여기 있다. 공주는 여기 있네. 공주는 키가 좀 작네요. 어쩌면 공주가 좀 더 잘 어울릴지도. 키가 작아서. 오, 잘 어울려. 하이 프린세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다 얼굴 뚫어놔가지고 살짝 무섭기도 한데. 와, 이거 봐. 얼굴이 없어. 여기는 약간 아동 신발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가 조카들 있는데 너무 커서 안 맞겠다. 조카 몇 살이야? 초등학생. 안 돼. 초등학생은 안 맞지. 초등학생. 안 되지.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얘 이거 신는 거. 피카츄. 피카츄. 이런 거 약간 좀 느낌 있어. 다운다운. 신기하다. 진짜 리얼하지 않아? 형, 패션 뮤지엄 같다. 방금 VR 해봤는데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나 VR이 이렇게 리얼한지 몰랐는데 재밌다. 선물로 이렇게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모두 주셨어요. 여기는 저희가 처음에 입구 쪽에 들어왔던 공간인데요. 재밌게 이 팽이 의자? 뭐라 하지? 너무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의자로 유명하지 않나 이거? 여기 의자?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넘어져. 타볼게. 아, 살짝 무서워. 넘어질까봐. 안 넘어진다며. 아, 그렇지. 안 넘어지. 가끔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오, 재밌다. 아주 좋아. 재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미캄 X존 이쪽에서는 직접 이런 소재? 패브릭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원단과 다양한 소재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서 이 질감도 느껴볼 수 있고요. 텍스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제품 제작이나 바이어로 입장해서 왔을 때 되게 많은 거를 여기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품 개발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들른 공간은 여기는 VSC 존인데요. 이 공간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 여기서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리사이클링이나 소재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박람회까지 왔는데 아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 로퍼를 신고 와서 비슷한 결의 로퍼를 한번 신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지금 옷 색깔은 내 아웃핏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엄청 변해. 와, 진짜 편하다 이거. 이거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와, 씨 대박인데? 와,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오늘 제가 신은 신발보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신은 신발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자마자 엄청 편하다는 걸 느꼈어. 아, 진짜로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발. 근데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곱지? 그리고 이 금장이 딱 포인트 되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진짜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저녁 먹고 밀란에서 나라랑 체리 스타일리스트 친구들 만나려고 혼자 지하철 타러 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차로 타면 되지 하고 와서 그냥 지하철 끊고 구글맵 보고 지금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를 이제 계속 그냥 혼자 막 다니고 계속 혼자 미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이제 없다고 생각들어요. 사실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아직 그런 일을 조심해서 그런 건지 안 겪어봐서 다행인 거죠. 그래도 주위 잘 살펴보면서 소지품 잘 챙기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오모 성남, 잘 있었나요? 확실히 지하철이 빠르긴 합니다. 근데 지하철이 좀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두 배라서 가격이 한 번 타는데 2,700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긴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지하철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맥주 마시고 있어요. 안녕.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저희 코리아 스타일리스트 친구들 세미나랑 안녕. 저희 월드스타 세미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죠? 배유자한테 지금 옆에는 제 유튜브에서 나왔던 혁진이. 이번에 또 왔어요. 소리 질러도 돼? 승준! 승준! 아니 여기 테이블만 보면 일지로 나오죠. 여러분 뒤에 보면은 저기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일정을 위해서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 입은 조끼는 지난번 6월에 밀란에서 구매했던 미우미우 제품이고요. 이 크롭하게 떨어지는 기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은 미우미우는 여성복에 많이 맞춘 브랜드긴 하지만 요즘에 쇼에서 남성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은 오버사이즈로도 입고 있어서 저도 미우미우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입은 폴로 카라 티셔츠는 에스피오나지라는 브랜드인데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페루 가기 전에 구매했던 바지인데 이건 스튜디오 니콜슨입니다. 이 바지 너무 예뻐서 지금 이게 네이비 색깔인데 블랙으로도 하나 더 갖고 싶더라고요. 핏이 약간 벌륨 핏이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교복처럼 잘 입고 있습니다.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죠.
밀란에 온 소감이 어때? 아직 밀란 같지 않지? 그래서 아, 저는 뭐 아, 재밌는데 저희가 지금 투어라기보다는 진짜 이 휴즈와 관련된 어떠한 곳들을 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체 근데 솔직히 밀란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어제는 코엑스랑 킨텍스 갔다 왔고요. 오늘은 여기 어디 그냥 성수동에 있는 뭐 그런 박물관. 아 그래서 대현이가 내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꼭 투어를 시켜주고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요. 술도 좀 마시고 밤 새고 가자. 와 드디어 도시를 걷네. 여기가 굉장히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라는 곳에 왔는데 너무 조그매요. 근데 나름 작은 그 마을의 풍경도 예쁘다. 와 여기가 광장이구나. 와 마침 또 이렇게 종이 치네. 12시인가 보다. 어 딱 12시야. 점심 먹으러 갑니다.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맥주 줬으면 좋겠다. 맥주도 주고 술도 주고 와인도 주고 다 줬으면 좋겠다. 데킬라도. 아 데킬라까지? 맛있어. 네. Thank you. 얼음 넣어 먹고 싶어 와인에다가. 아 여러분 저도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패션쇼 그 쇼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박람회 했던 장소에 다시 왔습니다. 미캄. 그래서 지금 아마 한 20분 있다가 시작해서 지금 라운지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밀란 일정은 거의 이제 첫 번째 전시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패션쇼 관련된 저의 개인 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호텔로 돌아가서 대현이 저녁 맛있는 거 사고 놀고 그 다음에 대현이 내일 가는 거 배웅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호텔 이동하면서 계속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아니야 형이도 고생했지. 야 근데 너무 짧다 이틀은. 진짜 짧다 근데. 밀라노에 이틀 오는 사람이 어딨노. 어? 아이고 그런 느낌인데, 레벨 같이 되게 부드러워. 약간 IPA 느낌인데? 진짜 IPA다. 크리스피 볼을 시켰습니다. 치즈 볼. 우리 대현이와의 첫 밀라노 시내 투어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10시 반에 하는 어때?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크지? 진 어? 정말 진짜 예쁘다.
That's amazing. That's amazing. Shit. 와 진짜 예쁘다. 멋있지? 와. 되게 웅장하지? 내가 아까 엄청 크다 그랬잖아. 내가 너 좋아할 줄 알았어. 낮에 봤으면 진짜 예쁜데. It's amazing. 진짜 예쁘다. 여기가 시내야? 이제 밀란의 중심이지? 두오모라고 하는. 와 대박. 멋있지? 와 크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같이 진짜 여기서 막 커피 마시고 쇼핑도 하고 여기 주변에 더 멋있는 데 많단 말이야 진짜로. 세 발의 피야. 이제 6월에 다녔던데 생각하면 진짜 예쁜 데 많이 갔거든. 그러니까 너무 스몰 도시긴 한데 그래도 멋있어. 뭔가 웅장하다 이게. 그치? 진짜 웅장하지. 대현이는 하루 종일 한국에서 찍네요. MZ 되고 싶은 그의 욕구. 뭔가 영화 세트장 같아. 진짜. 아 제가 대현이한테 술 먹자 했는데 대현이가 거절했어요. 맞지? 형도 이제 내일을 위해서. 아 내일 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아유 대현이 없이 여러분 저 혼잣말 많이 늘겠죠? 대현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참 많이 하면서 이틀 보내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슬프네요. 저는 앞으로 일주일, 딱 일주일 혼자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다 왔다. 다음에 뵐게요. 새벽에 마중 안 가도 돼? 오지 마. 3시, 너 몇 시야 정확하게? 3시 25분. 지금 몇 시야? 아, 아니야. 말 안 할래. 아, 지금 몇 시인데? 아, 12시야. 벌써. 3시간 남았네. 응, 덕분에 밀라노도 와보고. 그래. 재밌는 추억이 될 거야. 우리 겨울에 또 올 수 있으면 오자. 그래. 난 오니까 그때 어떻게든 또 내가 기회를 만들어 볼게. Gracias. Gracias. Thanks. 잘 가.